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영웅님의 데뷔 5주년을 맞아 연일 영웅님 팬들의 기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울사 따라따라가 공급 모금의 나눔 리더스 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눔 리더스 클럽은 팬클럽, 동호회, 종친회, 향후회, 각종 모임 등이 단체나 모임 이름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일시에 기부하거나 3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울산 따라따라는 8일 영웅님의 데뷔 5주년을 맞아 500만 원의 기부금을 사랑의 열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모인 성금은 팬클럽 회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이뤄졌으며 울산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생계비와 의료비에 사용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영웅님의 팬클럽 이름으로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팬들의 아름다운 기부에 응원을 보냅니다. 영웅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영웅님의 근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두 장이 각각 다른 곳에서 올라왔는데요. 한 곳은 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올라왔고 또 다른 사진은 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포즈와 분위기는 다른 사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웅시대에 올라온 사진은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건행이라는 글씨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원래 건행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의 줄임말 건행인데요. 어제 올라온 사진 속 건행은 건행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건 바로 여름의 시원한 냉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는 강아지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영웅님의 두 장의 사진을 다른 포즈로 각각 올렸는데요. 팬들은 어느 사진의 포즈가 마음에 드는지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진 모두 너무나 멋있게 잘 나와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요. 영웅님의 큰 키와 팔등신 몸매가 더욱더 부각되는 멋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장의 사진 중 어떤 포즈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웅님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 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